와, 정말로 정말로 너무너무 기다렸습니다. 청량돌. 자체 제작돌. 울고 싶지 않아로 돌아온 우리 세븐틴입니다. 우리 컴백을 했으니까 앨범에 대해 얘기를 한번 해볼 텐데요. 바로 어제 팬 쇼케이스를 진행을 했다고 합니다. 무려 4천석이 3분 만에 전석 매진이 됐다고 합니다. 캐럿짱! 캐럿짱! 이런 세븐틴의 인기의 비결. 저희의 에너지. 에너지. 그리고 저희의 시너지. 하나 더 있습니다. 라임 맞추죠. 캐럿, 아, 라임 맞춰요. 아, 딴 거 생각했는데. 캐럿들과 세븐틴의 리듬. 세븐틴의 컴백 무대가 쇼 챔피언에서 최초로 공개될 예정인데요. 곡 소개 한번 부탁드립니다. 이전에 세븐틴에게서 보실 수 있었던 모습 중에서도 가장 감정선이 드러나는 그런 곡인데요. 울고 싶지 않아. 뚜루루뚜 뚜루루뚜. 울고 싶지 않아. 울고 싶지 않아에 또 정한 씨가 정한 씨가 처음으로 작사에 같이 참여를 했다고 합니다. 그 작업실에 정한이가 남아서 하는 모습이 이제 앞으로 다음 작업에도 꼭 남아서 계속해서 했으면 좋겠어요. 앨범이 공개된 후에 반응이 굉장히 뜨겁다고 합니다. 감사합니다. 기억에 남는 뭐 이야기가 있나요? 아, 세븐틴이 이런 음악도 할 수 있구나라는 말이 가장 와닿았던 것 같아요. 그냥. 더 넓어진 막 음악적 스펙트럼을 보여드릴 수 있는 것 같아서 이번 앨범이 정말 기대되고 약간 더 반응이 더 좋은 것 같아요. 안무가 정말 멋지더라고요. 이번 퍼포먼스는 그런 소년의 슬픈 감성과 복잡한 마음을 13명이서 동선으로 좀 많이 풀었던 것 같고요. 디노 군이 한번 포인트 안무를 한번. 울고 싶지 않아. 감정이 터졌네요, 여기서. 정한 씨 파트 못 꿇는 거. 정신 못 잡는 느낌. 슬픔 속의 섹시. 남자 같도록 보이기 위해 노력을 했다. 뭐 있나요? 제 각도를 많이 연구했던 것 같아요. 제가 제 얼굴 35도? 35도. 네. 갑니다. 35도! 35도! 저도 진짜 네. 연습 끝나고 샤워하면서 거울 보면서 연습 많이 했어요. 35도? 저는 한 34? 34도? 아 지금 머리 감고 있다 왜 그러고 머리를 감고 그랬다고? 자자 손자 손자 일어나. 네, 울고 싶지 않아 외에 또 다른 한 곡을 더 준비했다고 합니다. 바로 Crazy in Love라는 곡인데요. 말 그대로 사랑에 미친 그런 저희의 모습을 담아낸 파격이 맞는 말일까요? 파격적이죠. 파격적인가? 예. 전보다 파격적인 그런 모습. 누가 제일 시켰어? 네. 버논이의 랩을 한번 파격적으로. 5, 6, 7, 호! 내 맥박의 복을 내 특촘을 너의 꿈을 꾸었던 칼레 나의 흥분을. 자, 오늘의 인터뷰는 여기까지입니다. 정말요? 네. 그러면 안 될 것 같은데요? 진행 어땠나요? 수세미처럼 깔끔했던 것 같아요. 수세미처럼 깔끔하기 어렵거든요. 거침없으면서 깔끔하다. 쇼 챔피언에서 최초로 공개되는 세븐틴의 무대. 지금 바로 만나 보시죠!